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ISIC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 잘 추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 급등락 새끼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앱클론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카티 치료제에 대한 임상 기대감으로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성우 하이텍도 오늘 역시 상승세를 보이다가 결국에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배터리 보호 복합 소재를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를 나타내고요. 반면에 KC코트렐은 오늘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봤습니다. 이 종목 중에 어떤 것들을 좀 보아야 할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앱클론 보시면 좋을 앱클론이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상한가 가기도 했지만은 그 개인 투자분들이 또 이제 오랜만에 또 상한가를 봤기 때문에 네. 이 종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앱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카티 치료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임상 1상 발표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 카티 치료제라는 것은 암환자 혈액에서 이 면역 세포인 T세포를 추출을 해서 네,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개인 맞춤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만큼 이제 개인 치료제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좀 비싸다라는 네,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개당 한 2억에서 3억 정도 하는데 사실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최근 4월 달에 또 건강보험이 여기다 도입이 되면서 지금 개당 한 200에서 300까지 낮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향후에 이제 카티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내 기대감을 좀 가져볼만 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기존에 이제 상용화된 카티 치료제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사실상 그 대부분이 이제 CD19를 표적으로 좀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그동안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났던 게 보통 이제 정상 세포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제 정상 세포도 계속해서 좀 건들게 되면서 이게 이제 면역 반응을 유발하면서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문제점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앱클론이 이제 임상 1상 중간 결과에서 이런 단점들을 보완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앱클론 같은 경우는 이제 단 한 번의 약 투여로 이런 이제 면역 반응 유발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효능을 지금 입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 이제 내년에는 임상 이상이 또 진행이 되어 있고요.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올해 연말까지 봤을 때는 또 임상 1상에 대한 전체적인 또 이제 결과 발표가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티 치료제 시장 자체가 이제 2026년까지 봤을 때 한 15조 원까지 또 성장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동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치도 점진적으로 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는 절대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분명히 조정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14,000원 이하대로 내려올 때 이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소 이제 22,000원까지 목표가 잡아드리면서 손절가는 네, 12,0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급등락하는 종목 오늘 상한가에 진입한 앱클론부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락 추세에 있다가 오늘 상한가로 바로 방향을 돌렸는데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 22,0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 새끼도 함께 공개합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신한지주가 오늘 2.7%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이 6거래일째 계속 매수를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도 오늘 10%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대한전선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게 포착됐고요. 제이시스 메디컬도 상승세는 좋은 흐름입니다. 장 초반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1% 내외의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외국인들이 15거래일째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추려봤는데, 자,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저희가 좀 유심히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대한전선이 오랜만에 대한전선. 또 상승을 네.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 종목은 조금 단기적으로 조심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 케이블 생산법인인 엠텍에 대한 생산설비를 네, 고도화한다는 소식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결국에 이런 이슈 자체는 좀 단발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투자로 인해서 앞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시장 흐름을 보면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죠. 특히 뭐 리튬 관련주, 리튬만 붙으면 거의 뭐 상승하는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상 이런 개별 이슈에 대한 어떤 재료적인 부분들은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점, 네, 시장의 영향도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은 네, 단순히 그냥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악재가 또 나왔죠. 최근에 이제 그 소액 주주들이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을 상대로 현재 분식회계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좀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로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물어줘야 되는 돈만 현재 회사 측에서 한 1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과징금도 한 20억 원 정도 되는데 합치면 뭐 거의 40억 원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경영하는 데 당연히 좀 발목이 좀 잡힐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호재와 악재가 좀 공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네, 좀 리스크 관리에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수급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네. 한 400만 주, 500만 주까지도 매수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200만 주까지 지금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급이 꾸준하다라고 볼 수 없고 외국인들도 지금 샀다 팔았다 계속해서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길게 가져갈 종목은 아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어제 이제 신저점을 갱신을 한 상황이고 네, 아무래도 이 1310원대를 깨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이제 저점 이탈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일단 1300원 이하대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한 1700원 수준. 네,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수급이 몰리는 대한전선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긴 하지만 이게 꾸준하게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는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외에도 조금은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슈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이거 단기적으로 일단 대응하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전선 매수가는 1450원, 목표가 1700원, 손절라인은 1310원. 아래 이하로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 수급 두께 확인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그동안 많이 눌리고 하락세가 이어졌던 테마들이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게임 테마가 역시 6.5%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NFT 관련 종목들도 오늘 6.6% 급등세가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선전했던 리츠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봤고 그다음에 테마 세 번째는 테마 세 개를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고 눌리고 빠졌던 게임이나 NFT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옵니다. 이 중에서 좀 뭘 볼까요? 네, 게임주 좀 보시면 게임주.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장기적으로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네. 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그쵸. 것 같은데 사실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카카오 게임즈 보시면은 거의 한 10%가량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저점만 깨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단기 반등 정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3-4분기 실적이 대부분 예상치가 지금 하회가 되고 있고 네, 지금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낙폭 과대 수준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항상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못한다라는 거지 네. 전년 대비나 이제 전전년 대비랑 비교했을 때는 매년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이번 연도에 당연히 뭐 전년도보다 훨씬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한 3-4배 정도 네,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충분히 지금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주 특성상 사실 그 변동폭이 굉장히 좀 강하고요. 또 기대감에 따라서 이런 급등락폭이 굉장히 좀 심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고평가되어 있던 것들이 굉장히 좀 빠지는 시기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역으로 바꿔서 볼 때는 우리가 더 싸게 저렴하게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 시장 분위기도 있지만은 그 이제 개별 이슈로 보면은 라이온하트 이제 분할 상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우려감에 많이 하락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철회 소식이 또 들려왔다라는 거 네,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투심 회복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분할 상장이라든지 이런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 기업을 투자를 할 때 무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 사업 부분을 떼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주주들 그렇죠.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한 달 동안 거의 계속해서 좀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 네, 철회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 반등할 일만 좀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한 가지 더 문제였던 거 바로 이제 대표작인 우마무스메 이게 이제 최근에 처음에 출시했을 때는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최근에 뭐 운영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뭐 업데이트도 잘 안 하고 이런 이제 원성이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9월 매출액이 좀 급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따라 좀 달려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이 상단은 좀 제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낮추되 네, 단기 반등 정도 좀 노려봐도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게임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신작 출시죠. 그렇죠. 내년 초에 또 이제 아케이지 워라는 네, 게임이 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 우마무스에 대한 우려감으로 목표가는 낮추되 그럼에도 실적 부분에서는 우리가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거 네,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과대낙폭을 이용해서 네, 스윙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8,450원대 네, 지금 현재가에서 뭐 39,000원대까지 충분히 네,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네, 가져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점 깨면은 추가 하락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짧게 가져가시고요. 목표가는 좀 높게 네, 5만 원까지 네,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주셨습니다.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최근에 어쨌든 오늘 또 이 분할 상장, 라이온하트의 상장 철회가 어쨌든 카카오게임즈에게는 호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손절 라인은 좀 짧게, 밑에 하락은 우리가 좀 미리 방어를 하고 목표 가격은 5만 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카카오게임즈를 포함해서 그동안 많이 눌려있었던 게임주들이 어느 만큼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새끼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전략, 좋은 종목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